몸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검은색 실로 시작합니다. 자, 다리 먼저 만들게요. 매진링 잡아주세요. 자, 손에 한번 감고 뒤에 있는 실 끌어와서 매듭 지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매진링 안에 짧은뜨기 6번 합니다. 코에 빼뜨기. 자, 헷갈리시면 뒤에서부터 세어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코겠죠? 자, 여기에 빼뜨기 사슬 하나 걸고. 자, 2단은 각 코에 늘려뜨기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빼뜨기 했던 코에 늘려뜨기 한 번. 자, 옆에 코로 넘어가서 또 늘려뜨기 한 번. 첫 코에도 늘려뜨기 한 번. 자, 총 늘려뜨기를 6번 하면 되는 거예요. 4번 했고요. 5번, 마지막 6번. 자, 이렇게 하면 12개의 코가 완성이 됐겠죠? 자, 여기서부터 쭉 세어보세요. 자, 12번째 코. 자,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 자, 이게 검은색 실이라, 자, 특히 코가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세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코잘안 보이시면 자, 뒤에서부터 세어 보시면 됩니다. 다시 빼뜨기 하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걸고. 자, 그러면 3단은 자, 한 코에 한 번씩 짧은뜨기만 쭉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12번 하면 되는 거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12번째 코에서 실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자, 이렇게 살짝 뒤집으면서 하시고요. 자, 12번째 짧은뜨기 할 때, 자, 바늘 위에 실 이렇게 2번 걸리면, 자, 검은 실로 이렇게 빼주지 말고요. 주황색 실 가지고 오세요. 자, 주황색 실 가지고 와서 바늘 위에 올려놓고, 뒤에 있는 실, 자, 이렇게 손으로 자, 꼭 눌러주시고요. 자, 주황색 실로 빼면 실 색깔이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코, 끝에서부터 12번째 코예요. 여기에 빼뜨기하고 사슬 하나 걸고. 자, 계속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실꼭 한번 끝에 있는 실들은 잡아당겨 주세요. 자, 이렇게 자, 실 색깔 바꿨고요. 4, 5, 6단 계속 주황색 실로 한 코에 한 번씩 짧은뜨기 할 거예요. 자, 4단도 짧은뜨기 12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자, 이렇게 4단 짧은뜨기 12번 했죠?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코. 찾아서 빼뜨기하고 사슬 하나 걸고 5단, 6단도 같은 방식으로 짧은뜨기만 계속 반복해 보겠습니다.
12단까지 반복했고요. 자, 마지막에 빼뜨기 회복. 자, 그리고 나서 자 사슬을 하나 건 다음에 여기 있는 실들 다 짧게 잘라주시면 돼요. 짧게 자르면 자유롭게 될 거예요. 자, 안에 이런 남는 실들은 짧게 잘라서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자, 얘도 자 필요 없으니까 짧게 잘라서 자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똑같이 다리 한쪽을 더 만드는 거예요. 자, 저처럼 저는 이미 하나 만들어 놨고요. 얘는 잘라놨어요. 자, 그리고 자 얘는 지금 연결해줘야 되니까 여기 끝에 있는 주황색 실은 자르지 말고요. 자, 여기 나머지 실만 잘라볼게요. 남은 실들은 짧게 자르세요, 그냥. 자, 이렇게 자르고 안쪽으로 그냥 남는 거 안 보이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자 빼뜨기 한 다음에 사슬을 자 다시 여기까지 빼뜨기 한 거고요. 사슬을 자 하나 자 이렇게 사슬을 하나 걸었으면 자 이제 자 요 반대쪽 다리랑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연결할 때는 자 어디서부터 하시면 되냐면요. 자, 여기가 빼뜨기 했던 라인이죠.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 자, 여기에 바늘 넣어서 자 짧은뜨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 또 옆에 코로 넘어가서 짧은뜨기 한번 둘. 자,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릴게요. 12개 하게 되겠죠? 셋, 넷. 12개 하고 나면 여기 다시 빼뜨기 했던 라인이 보일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제 반대쪽 다리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첫 번째 코가 어디냐면 자, 여기가 빼뜨기 했던 라인이고 자, 여기 바로 옆에 자, 여기가 빼뜨기 했던 라인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바로 옆에 자, 여기에 바늘 넣어서 첫 번째 코에 또 짧은뜨기 하나 자, 또 옆에 코로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마찬가지로 한 바퀴 뺑 돌리면 짧은뜨기 12번 될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자, 12개 하고 나면 다시 자, 빼뜨기 했던 라인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뺑 돌려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라인 넘어가서 자, 반대쪽 다리의 첫 번째 코를 찾아보세요. 자, 여기가 첫 번째 코겠죠? 자, 여기 빼뜨기 했던 라인 바로 옆에. 자, 이 코에 빼뜨기. 자, 그리고 사슬 하나 걸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8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8단부터 12단까지는 증감 없이 계속해서 24개 코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8단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코는 지금 빼뜨기 했던 코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 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또 옆에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다리 두 개 연결했으니까 전체 한 바퀴 뺑 돌려주세요. 그러면 24개의 코가 나올 거예요. 자, 짧은뜨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8단 한번 짧은뜨기 해볼게요. 24번째 코까지 해주시고요. 다시 첫 번째 코에 자 빼뜨기하고 사슬 하나 걸고 자.
자, 이런 식으로 12단까지 계속 반복하고 와주세요. 자, 12단까지 반복했고요. 자, 13단은 짧은뜨기 2번, 줄여뜨기 1번을 6번 반복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빼뜨기 했던 코에 짧은뜨기 하나, 옆에 코로 넘어가서 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짧은뜨기를 2번 해주시고요. 자, 이제 줄여뜨기 1번 할게요. 앞에 있는 실, 이렇게 코 보시면, 자, V자 모양에서 앞에 있는 실에만 바늘 넣고, 또 옆에 코로 넘어가서 앞에 있는 실에만 바늘 넣고 실 가져오면, 자, 바늘 위에 이렇게 실 세 가닥이 생겨요. 이때 한 번에 쭉 빼주시면 줄여뜨기 된 거죠. 다시 짧은뜨기 하나, 둘, 그리고 줄여뜨기를 한 번. 또 짧은뜨기 하나, 둘, 줄여뜨기. 앞에 있는 실에만 바늘 두 번 걸어와서 한 번에 쭉 빼주세요. 또 짧은뜨기 하나, 둘, 줄여뜨기 한 번. 자, 끝까지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여뜨기 했고요. 자, 첫 번째 코. 자, 여기서부터 쭉 세어보면 18번째 코일 거예요. 자, 18번째 코, 여기가 첫 번째 코입니다. 자,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하고요. 사슬 하나 걸어줬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4단은 짧은뜨기 1번, 줄여뜨기 1번. 자, 6번 반복해서 12개 코 만들어줄게요. 자,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1번. 자, 바로 줄여뜨기 이제 1번 할게요.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실에만 바늘을 걸어서 한 번에 쭉 빼주세요. 또 짧은뜨기 1번. 다시 앞에 있는 실 2번 걸어와서 바늘 위에 실 3개 생기면, 자, 이렇게 한 번에 쭉 빼주는 거예요. 자, 또 짧은뜨기 1번, 줄여뜨기 1번. 또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자, 마지막 줄여뜨기까지 했고요. 자, 첫 번째 코 끝에서부터 12번째 코예요. 자, 여기에 빼뜨기하고 사슬 하나 걸어서 마무리.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실은 우리 얼굴에서 길게 남겨놨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길지 않게 자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 자르고 풀리지 않게 뺀 다음에, 자,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얼굴이랑 연결할 때는 얼굴에서 남았던 실로 연결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몸이 완성이 됐고요. 자, 여기에 솜을 듬뿍듬뿍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자, 솜을 가지고 와서, 자, 안쪽으로 다리 있는 데까지, 자, 손으로 꾹꾹 눌러서 밑에서부터 솜이, 자, 찰 수 있게, 반대쪽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통통하게 들어가야, 자, 귀여운 인형이 완성이 되니까, 자, 솜을 많이 많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솜을 넣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몸까지 완성을 했어요. 자, 이제 스카프를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저희 파란색 스카프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한번 초록색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원하시는 색상의, 자, 요 스카프 목도리 실 색깔 준비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스카프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일단 사슬을, 자,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일단 매듭을,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사슬 7개 해주시면 돼요.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사슬 7개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끝에서 하나,
두 개 코는 비워주세요. 하나, 두 개 비워두고, 자, 끝에서부터 세 번째 코부터 할 건데요. 자, 긴뜨기를 할 거예요. 자, 실을 한번 감고요. 바늘에 실 한번 이렇게 감고, 자, 끝에서 세 번째 코에 바늘 이렇게 찔러 넣고, 자, 실 가지고 와서, 바늘 위에 실이 세 개가 생겨요. 그러면, 자, 세 가닥 생기는데, 이때 긴뜨기는 한 번에 쭉 빼주시면 돼요. 한 번에 이렇게 쭉. 자, 이렇게 하면 긴뜨기 하나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 코까지 긴뜨기 총 다섯 번 하는 겁니다. 다시, 자, 바늘에 실 감고, 그 다음 코에, 자, 바늘 넣어서 가지고 오면 실 세 가닥 생기는데, 이때 한 번에 쭉. 또 한 번 감고, 한 번에 쭉 빼주고. 자, 계속.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자, 총 다섯 개의 자, 긴뜨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사슬 두 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그리고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다시 똑같아요. 긴뜨기 다섯 번. 자,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실을 바늘에 한번 감고요. 자, 여기. 자, 기둥사슬 두 개 건너뛰고, 자,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 자, 헷갈리시면 세어보시면 돼요. 하나, 둘, 건너뛰고, 자, 첫 번째 코 여기에 바늘 넣어서, 자, 한 번에 쭉, 또, 긴뜨기. 자, 긴뜨기를 다섯 번 다시 합니다. 세 번. 마지막 코는 자, 잘 찾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이렇게 V자 모양 보이시죠? 두 줄에 이렇게 걸쳐서 바늘 넣고 자, 한 번에 쭉 자, 이쪽으로 좀 잡아당겨주세요. 자, 네모 모양으로 자,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 이렇게 잡아당겨주시고요. 다시 사슬을 하나, 둘 자, 이 두 개의 사슬은 자, 건너뛰고 그 밑에 세 번째 자, 여기 코가 첫 번째 코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또 긴뜨기 하나. 편물 이렇게 돌려서 자, 여기서부터 또 긴뜨기 하나. 하나, 둘, 긴뜨기를 다섯 번 또 합니다. 셋, 넷, 마지막 다섯. 자, 마지막 코 잘 찾아서 자, 긴뜨기. 자, 이것만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또 사슬 두 개 걸고 긴뜨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자, 한 단, 두 단 완성했는데 총 열 단을 완성해 주세요. 자, 지금 하나, 두 단 자, 했죠? 자, 이렇게 칸이 열 개 나오도록 자, 끝까지 한번 해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끝까지 한번 떠봤고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가운데 부분 보면 이렇게 좀 굵게 줄이 생기는 거 보일 수 있을 건데요. 자, 이 가운데에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아홉 개 정도 생길 때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길어도 실 굵기에 따라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떠봤는데요. 자, 일단 여기 뒤에 있는 실을 한번 가위로 잘라볼게요. 자, 이때 이 실은 조금 많이 남겨주셔야 돼요. 자, 여유롭게 자, 길게 남겨서 이렇게 자르고요. 자, 이렇게 뺄게요. 실 빼고 자 이렇게 한번 접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접으면 자 여우 목에 이렇게 둘렀을 때 반 정도 이렇게 딱 접으면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자 돗바늘 끼워서 꿰매 줄 건데 바늘을 가지고 오셔서요. 돗바늘을 일단 끼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일단 지금 여기서 끝났는데, 자, 여기 옆에 반대쪽 요 부분으로 한번 넣어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주세요, 끝에. 왔다 갔다 한번. 자,
왔다 갔다 해서 자 끝에 여기가 이렇게 고정이 됐고 여기가 이렇게 자 반듯하게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자 지금 자 실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자 바로 옆에 자 이런 데로 들어가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당기고 또 자 이쪽에서 나왔으면 한 칸 옆으로 가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또 나오기. 자 이런 식으로 잘 잡아당기면서 꼬매주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자 반으로 이렇게 접히는 모양이 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자 이렇게 끝까지 왔고요. 자 이때 자 여기 있는 꼬리 실로 여기 끝 부분 마무리 지어줄 거고요. 자 요 실로 자 이 실은 이런데 숨겨주도록 할게요. 끝까지 왔으면 끝까지 한 번만 더 갈게요. 끝에 부분까지 자 이렇게 왔으면 자 이 실은 자 여기 안쪽으로 넣어서 자 이런 데로 이렇게 자 넣어서 숨겨주시면 돼요. 3번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잘 잡아당겨 주시고요. 자 쭉 이렇게 좀 늘려 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바짝 자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꼬리실도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자 돗바늘 먼저 끼우고 자 여기 끝에 살짝 벌어져 있을 거예요. 한번 왔다 갔다 해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서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이렇게 한번 감아줄 거예요. 자, 요 실로 남은 실로 자 이렇게 끼워서 왔다 갔다 해서 그냥 동그란 모양으로 자 마무리 될 수 있게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자, 한번 자, 이렇게 좀 당겨 주시고요. 자, 혹시 조금 더 바느질을 하고 싶은 데가 있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옆에 부분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모양을 좀 잡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자, 이런데 안쪽으로 해서 실을 숨겨 주시면 돼요. 자, 실 이렇게 넣어서 자, 안 풀리게 자 이런데 사이사이에 잘 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잘 안 풀려요. 자 이렇게 껴서 마무리 하고 자 마지막에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목도리 부분까지 한번 같이 완성을 해봤습니다.